일체성, 사역자와 주님과의 일체성, 구약의 4천여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해 가셨는데, 그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순종하는 믿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에 이적 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한 그물로 두 배를 채우고도 그 물건에 대한 경제적 기대심리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은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하신 하나님 같은 분을 모시고 살 자격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고민하는 죄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인데 네 인생을 내게 의탁하면은, 맡기면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쓰시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그 즉시 그는 그물도 고기도 배도 가족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됐고, 그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4,000명이, 그 다음엔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부잣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단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알고 이단을 척결하려고 애쓰다가, 그때도 다메섹에 사는, 지금 화학 무기를 써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다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데가 시리아의 수도인데, 거기가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 가는 길에 해가 정오나 됐을 때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바울이 땅에 엎어져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이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세시, 제세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살아계실 때를 말합니다.
한 번도 만나 뵌 일이 없고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들은 일도 없었고 예수님 이적기사 행하시는 때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보혜사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한 몸이라고 일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울을 보고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 소망 가꾸느라고 애쓰는 과정에서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당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와 한 몸이라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일체성이라 그래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한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도 물론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목자나 양떼들 사이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 받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 생활에 또는 인간관계에 경제적으로 혹은 직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것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사탄이 내 신앙을 지옥에 엎어지게 하려고 아무리 대적하고 회방하며 발악하고 행패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예수님 같은 한 몸으로 인정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 낙심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은 한 몸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시는 것처럼 방패도 하시고 해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자기 스승 대선지자의 제자로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면서 있었던 일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는 지중 해변가에 옥토를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나 봅니다. 그날도 소 12결이 24마리지요. 한 결이가 두 마리씩이니까 그렇게 쟁기 12개를 가지고 소 두 마리씩 쟁기를
끌면서 밭을 사람들과 함께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그 밭으로 밭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밭둑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전기를 잡고 소 한 거리가 모는 대로 이쪽 밭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에봇이라고 하는 자기 가운을 벗어가지고 쥐고 있다가 엘리사가 소에 끌려서 쟁기 잡고 자기 앞에 오니까 엘리사의 머리에다가 던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무 얘기도 않고. 그 던졌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목회자로 쓰시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종이다. 그래서 저분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소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밭 갈던 것을 멈추고 자기가 갈던 그 쟁기를 부수어서 장작을 삼고 그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불고기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것이 소명에 순응하는 엘리사의 믿음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곧 늙어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실 판인데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시는 중에 엘리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이 던져졌고 그것을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난 안 돼요. 이 밭 갈고 농사 지어가지고 식구들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많은 하인과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 식구도 다 먹여 살려야 한다고 난 못하겠다고 성은교회 모형으로 투표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더니 다 하고 나니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서둘러야 할 거예요. 본인이 할 마음이 미리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미리 그 투표에 붙이기 전에 자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많이 세우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까지 했고 그래서 후보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다 돌려지고 자기도 그때 보면서 이거 아주 교만하고 금방지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려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는 그 많은 재산 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부모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처자녀까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서둘러 나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몇 년 동안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이제 선지자 훈련을 착실히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보필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마음에 이만하면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다고 기대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게 됐습니다. 그때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내가 빨리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뵈야겠다 했을 때 이 엘리사가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서하지만은 내가 절대로 선생님을 떨어지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할 수 없이 붙어 갔어요. 베델에 갔어요. 그에 베델에 갔더니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는 너는 여기 있거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또 자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여리고에 갔어요. 그 여리고에 갔더니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오라 하시는구나. 너는 여기 있거라. 선생님의 혼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은 절대로 내가 선생님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제 할 수 없이 체념한 듯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 강가에 갔을 때 요단 강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깊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밭갈던 엘리사의 몸에 던져줬던 그 겉옷을 벗어서 손에다가 둘둘 말아치고 굉장히 많이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이리치고 이리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아 강물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물이 물뚝을 만들고 내려오는 물이 거기 다 걸립니다. 밑에 백사장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그런데 그 물이 서고 내려오는 물이 여기 점점 높아지는데 두 사람이 백사장으로 육지로 건너갔어요. 그래 건너가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네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엘리사가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이신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을 저에게는 갑절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좀 부담을 느끼는 듯 네가 심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네가 지켜보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 이 토네이 도라고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불더니 하늘에서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 옆에 와서 탁습니다. 불말과 불수레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빠이빠이 하고 그 불수레를 올라타니까 아 그만 불말들이 공중으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자기가 사명자로서 입어야 했던 예복인 가운을 아래로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 불병거를 타고 불말에 이끌려서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거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보아왔고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방패막이였다. 병거도 되고 마병도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또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또 물리치고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살펴 오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즉 이스라엘의 방패막이였다 이 얘기죠. 그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시며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과는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일체성이라, 한 몸과 같았다. 그것을 엘리사가 잘 보아왔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며 기대하고 의지하며 배우고 따랐던 그 스승님이고 아버지 같은 엘리야가 그만 하나님이 불 병거에 태워가지고, 병거는 수레와 전쟁할 때 쓰는 수레를 병거라 하고, 불 수레에 태워가지고 불말들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겉옷을 두 쪽으로 찢어버렸다. 예,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방정맞은 모습 같지만은 자기가 극도의 슬픔이나 불안이나 절망, 위기를 느끼게 될 때에 이 겉옷을 막 쫙쫙 찢어가면서 좀 방정을 뜹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다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며 배우고 따랐던 스승이 떠나신 것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이 아주 골수에 사무치는 서러움 때문에 옷을 막 찢은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그 옷을 찢었는가. 지금까지는 자기, 즉 엘리사가 자기 치장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따라 입어왔던 자기 옷입니다. 알아들어요? 엘리사 자기가 살아온 자기를 위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그 예복을, 가운을 이제 다시 엘리야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입을 때부터는 자기 남은 평생은 그 시간부터 절대로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로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의 지시에 복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적으로만 살아야 되다 보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왜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명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엘리사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입장을 따라 입었던 옷은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는 다시는 내 자신의 입장도 내 인생은 없다. 이제 끝났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엘리사가 물려준 사명자의 겉옷을 입게 되면은 나는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지시와 명령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자, 이렇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 또 뭐 회장단 임요원들 교구장 뭐 조장 구역장 다 교사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자기 뜻을 이루실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그냥 들이밀고 내맡기기만 하면은 됐다. 내가 네 인생을 내 뜻을 이루는 데 마음껏 쓰리라. 그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쥐고 자기 옷은 벗어 찢어내던지고 그 엘리야의 사명에 겉옷을 자기가 취하였을 때부터 자기라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사람도 대답이 없어요. 제 멋대로 살겠다 이거지.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된다고. 결국은 실패하고 후회할 때에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마음껏 쓰셨을 것인데 그랬더라면 지금 내 형편 처지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하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참 쳐다봐도 다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늘과 구름밖에. 그러니까는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가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자니 요단을 되건너 와야 된다 이게요. 자, 1단계로 그래서 그가 요단 강가에 왔을 때에 물이 도도하게 흐른다 이게요. 아까는 선생님의 기도 응답으로 백사장을 건너왔는데 지금은 물이 창일하게 꽉 차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건널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사명이 자기에게 정통성이 이어지는 계승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뚫뚫 말아치고 엘리야가 하던 그대로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이리 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이 말 속에는 나를 저 같은 것을 엘리야의 후계자 계승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던 일을 내가 계승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도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증거해 보이시길 기대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엘리야를 그토록 유능하게 붙들어 쓰시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처럼 강물이 다시 되말려서 위로 뚝을 이루고
백사장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백사장을 건너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입었던, 물론 땀내도 나겠지, 모르지 뭐 세탁기로 세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늙은 아버지 같은 엘리야가 입었던 그 흔옷을 자기가 입은 거예요. 아 그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요단에 있는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성도들이 한 50명이서 이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이 언덕 위에 서서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걸어가더니 하늘에서 불말이 불병거를 가지고 내려오고 엘리야가 거기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가 겉옷을 아래로 던지고 갔고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와 똑같이 이 요단 강물을 강둑을 강물로 막아서 강물이 막아서 물뚝이 생겨가지고 백사장으로 건너오게 됐을 때 선지 성도 50명은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우리의 스승은 엘리사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는 아주 조리정연하고 체계적이고 또 학설과 이론에 또 거기다가 서사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감동이나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그 사람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찬송가에도 보면은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설교는 막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심령의 영적인 소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홍수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지옥길로 계속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들으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바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치리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제 길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예리고라고 하는데 갔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기를 우리 주께서, 자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주께서, 즉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 엘리사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자로 이미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즉 여리고 성은 그 터가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지만은 물이 나빠서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다가 다 물로 빠진다 이게. 그래서 토산물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모든 곡식이 결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여리고에 사는 아낙네들이
아기를 배기는 하는데 잉태는 되는데 다 유산이 돼서 출산하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뜻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내려가면은 사람이 물 먹고 아기 유산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곡식이 연결지 못하고 물로 빠져서 헌농사 짓는다, 그게 실패한다, 이제 그런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 땅은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이 연결기 전에 물로 빠진다 이게. 그래서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이것은 소금이 무슨 양리적 효과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처럼 붙들어 쓰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동네에 가서 세 그릇에다가 소금을 우리말로 하면 한 바가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엘리사가 오셨는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빠진다고 했더니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해줄 테니까는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오라 하셨다고 우리 가서 보자.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소금을 한 바가지 갖다 드리니까는 이 소금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물 근원이라 스프링 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샘이라고 하는데 물이 솟아나는 거. 이제 그 물 근원에 가가지고 바가지 소금을 그냥 확 쏟아 부으면서 붓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이 시간부터 이곳에 물을 고치셨기 때문에 익기 전에 물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공했어요. 그 이제 좀 선포했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까지도 유지됐더라. 자,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의 말이라. 왜? 하나님과 엘리사는 하나였기 때문에. 어째서 하나가 됐느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갖다 찰떡같이 착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기 입장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도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게 됐어요. 그렇죠. 물이 고쳐져서 이제 다시 곡식이 연결기 전에 물로 빠지는 일이 없게 됐고 또 곡식 가꾸다가 물이 나빠서 말라주는 일도 없게 됐으니 여리고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의 역사를 사랑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길을 갈 때에 여기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 예, 젊은 아이들이 그 성에서, 여리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을 했어요. 이 조롱이란 말은 비웃는다. 그리고 무시한다. 놀린다. 이런 뜻이 조롱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 성에
젊은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손꾸락질하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것은 그 당시 이 북국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모두가 거의 다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을 사로잡은 귀신이 엘리야를 무시하게 불신하도록 약을 올리면서 이렇게 빈정되는 말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자, 그랬을 때에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했는가?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예, 저주라고 하는 것.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할 저자, 저주할 주자, 이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예, 말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 뭐 전라도 사람들은 자식이 속 좀 썩힌다고 이 오그라져 뒤질로마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예, 그 평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도 거긴 추운 데가 돼서 감기 곧불이 심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아이들 이 두 콧구멍에서 하얀 기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이게. 그러니까는 앞치마를 갖다 대고 코에다 대고 코 풀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흥 하라고 했다 이게. 그 흥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말이에요. 그 이제 그렇게 말도 이 갈래가 있고 그 말 핵이 참 중요한 거죠. 이 설독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혀의 독이 그 독을 잔뜩 품고 말을 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건강이 상하게 되고 상대방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한문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붙들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한몸 같은 바로 그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한 것은 그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 것이 됐다 이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무시하고 놀리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대적하며 비방한 것이 됐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인간 엘리사 자기 같은 것이야 뭐 멸시를 당하든 뭐 저주를 하든 욕을 하든 자기는 상관없지만은 자기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자기가 저주를 백 번 해도 그 저주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나만 나쁜 사람 되고 저주 결과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이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온 이스라엘에게 아주 확실히 알아보게 해 주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그 산비탈 숲을 속에서
암컴 암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그냥 곰 발톱으로 그냥 찢어가지고 4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사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지도하고 지배하며 끝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심이 되었고 또 반대로 그 사건을 인하여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이성을 잃고 타락했던 북국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계시고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워서 영적인 소망의 구원 역사를 전개해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으로 깨달아 정신 바짝 차리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기대하고 그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회개해서 구원 얻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사랑도 베풀어 살게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도전하고 능멸하는 마귀 앞잡이들은 가차없이 하나님도 징계하심으로 처리하시어서 다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잘못된 인생들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 일체성이라 좀 조금 풀이하자면은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영적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역자라 합니다. 그 사람을 신약 성령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주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주님이 보내셨다 이제. 그 사람과 보내신 주님과는 한 몸이다, 하나다. 그 예수님도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일이 없는데 핍박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행패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의 주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불신하거나 모함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대적하거나 회방한다고 하면 그 목자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서둘러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가짜 신앙이고 잘못된 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된 지체라. 한 몸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먹고 살 거 뭐 이런 거 내가 걱정할 일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라시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분에게 용인이 쓰임받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신앙 생활인 것을 깨달았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일체성이라, 한 몸이라. 그동안에 저도 봅니다. 그 과거에 뭐 모략하고 중상하고 뭐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하나님이 제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뭐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없애버리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같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진짜 성공적인 믿음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을 재정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라,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금방 져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네, 뭐 나를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느냐는 동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천벌을 자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예, 또 그렇게 그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의 일체성을 잊지 마세요. 엘리사는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그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목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증거가 됐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하였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또 명예를 능멸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기 바쁘게 하나님이 사나운 암, 곰 두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 저주한 놈 42명이 다 찢기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흥하고 망하는 것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흥하게 되지만은 끝까지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회방하며 발악했던 무리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